그 의약품 어디서 검출이 됐다고 하셨죠? 대산복지원 의무실입니다. 의무실에서 마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나왔다. 의무실에서 발견된 의약품. 저만 그게 뭐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주유소 바닥에서 기름이 발견되면 그게 위법입니까? 그 당시 그 복지원에는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당연히 사고도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상처를 봉합하고 부러진 뼈를 맞추고 하는 그런 치료를 위해서 마취를 당연히 해야 됐겠죠. 그런 과정에서 의약품의 일부가 바닥에 떨어졌을 수가 있고요. 그건 부분 마취 약재가 아니라 대형 수술에 사용되는 전신 마취 약재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지금 호도하고 있습니다. 원고측 변호인은 의학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대산에서 검출된 의약품만으로 대산과 국일의 연관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죠. 북현일 회장님, 그분이 대산복지원을 지원하시고 뭐 후원을 하신 것은 순전히 인도적 차원의 개인적 선행이었습니다. 국일그룹은 회장님의 이런 뜻을 이어받아서 현재도 다양한 방식의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는 대산복지원의 피해자들을 위한 부분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현일 회장과 국일 그룹이 그동안 도덕적 책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리고 국일과 대산의 후원과 피후원의 관계가 전부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인으로 대산복지원의 피해자협의회 공동대표로 맡고 있는 추덕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예, 있습니다.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증인입니다. 오늘 오전에 증인신청 요청서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증인신청 허락합니다. 고맙습니다.